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가져온 소재는 경희대학교 기출이었던 강아지 장난감이랑 뭐였지? 강아지 장난감이랑 망사인데 이거를 1시간 20분인가 10분 동안 채색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이제 약간의 회의감이 든 점이 있죠. 요즘 드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정리해온 이제 그런 건데,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느냐, 그리고 입시에 맞춰서 좀 쉽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가야 된다. 뭐 물론 그 결론 도달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마다 주는 소재들이 다르다. 사진을 줄 수도 있고 실물을 줄 수도 있고, 사진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리는 법칙을 내가 만들어서 빗방향을 한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질감을 처리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했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주고 베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업을 했었죠. 근데 이게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는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근데 그게 응용이 힘들어요. 응용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굉장히 강점으로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이해하고 조형을 생각하면서 빗방향을 이해하고 양감을 이해해서 질감에 질감마다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익힌 사람들이 좀 더 응용을 할 수 있더라. 물론 이거는 학원마다의 스타일 차이가 있고, 물론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어려웠다. 그래서 제 경험상의 제 데이터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사실적인 수업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그렸다라는 밑밥을 깐 겁니다. 그래서 이 밑밥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채색이 가장 중요하다. 효율적인 채색. 밋밋하면 그냥 쫙 밀어발로. 뭐 유광이면은 뭐 화이트 좀 모양 좀 찾아주고, 그래서 빗방향을 좀 설정을 하나 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애들이 따라하기 쉽고 나도 그리기 쉽고, 일단 우리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가천대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4시간 동안, 뭐 경희대 아시지 않습니까? 4시간 동안 소묘했던 거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좀 효율적인 표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영상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생활인인지라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리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가져온 건 경희대학교 그 수시기출 문제죠. 2018년도 수시기출 문제. 아이고, 허리가 아파갖고 좀 엎드려서 하겠습니다. 수시기출 문제인데, 그 망사랑 개장난감 아시죠? 다들 기억나시죠? 이게 뭐야 했던 거. 망사 때문에 다들 당황했던 그 주제. 그래가지고 이제 채색하는 리뷰를 찍겠습니다. 자, 일단 재생을 하겠습니다. 출발 했고요. 많이 들어간 색깔이 많아서 저기 깔아놓은 패스컬러도 많아요. 도입부에도 말을 했지만 사실적인 표현과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서 똑같이 베끼는 그림. 그러니까 진짜 뭐 피카소처럼, 피카소 다들 아시죠? 리얼리즘으로 천재 소리 들었던 거.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뭔가 어떤 물체를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네? 리얼리즘 작가가 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요새는 리얼리즘 작가들도 내가 사진 연출해서 사진 찍어갖고 그거 베껴서 그리지 상상으로 하지 않아요. 예?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예. 중간중간 얘기를 드릴게요. 아무튼 저 검정색 마카펜으로 일부러 저거 색깔 발라놓은 거 아시죠? 형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블랙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 저 금방울 같은 경우는 원래 사진상에선 없는데 실제로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빼서 사용한 거고. 저게 또 하나의 금속 소재기 때문에 포인트로서 쓰기 좋죠. 그리고 이제 금속이니까 위에를 이제 잡아주고 밑에를 풀어서 좀 금속의 어떤 특유의 톤이 약간 잘 분방한 재질의 느낌을 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사진 같다, 리얼하다라는 느낌의 채색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을 했지만 저도 그거를 추구했었고, 그게 뭐 지금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입시생 입장에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사실적인 느낌을 주면서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거를 나도 옛날에는 고집도 해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그게 좀 힘든 교육이더라고요.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최대한 질감마다의 어떤 패턴을 익히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소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나와도 빛방향을 내가 설정을 해서 양감을 발라주는 그런 채색, 그리고 블랙과 화이트에 대한 어떤 톤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채색, 그런 교육이 효율적이더라. 그리고 효율적이고 잘 맥히고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 없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방금 또 망사 칠했죠? 망사. 아, 근데 저게 망사가 맞나? 그물? 근데 저 어디 쓰이는 물건이에요? 다들 아시나요?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 어디 쓰는 물건이지? 어쨌든 저 망사는 사실 저게 이렇게 한올 한올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톤처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즘으로 접근을 하면 그걸 한 줄 한 줄 다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면으로 해석을 해줘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우리가 이제 조형적인 해석을 하길 원하지 사실처럼 그리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실처럼 그리는 것도 결국은 조형 원리, 조형 요소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적인 점선면부터 해서 그런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그물 자체는 면 아니면 선으로 쓸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이제 노리고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개 장난감도 실제로는 저렇지 않습니다. 그냥 파악을 하는 거죠. 사진을 보고서 아 이거는 고무다, 고무 질감이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어떤 묘사를 많이 할 필요 없겠다. 그냥 고무니까 좀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좀 적나라하게 남을 것이고 모서리 쪽에, 그리고 색깔이 그냥 쭉쭉 밀어 바르면 되겠다, 색깔을. 그런 판단을 하고서 저렇게 지금 하나하나 양감을 그냥 반듯하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칠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안에 완성을 하려면. 저 효율과도 좋고, 그리고 저것도 이제 컬러로 접근하는 거죠. 삼원색부터 해서 표준색,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 뭐 이런 게 그냥 노골적으로. 예. 방금 저거 번지는 거 보셨죠? 저거는 기술이 아니고 실수한 겁니다. 예. 근데 뭐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이죠. 양감 잡는 거. 저게 이제 하나하나 색깔이 다르지만 결국 뭉쳐보면 구다. 구기 때문에 양감이 밝고 중간 어둠의 구의 양감이 잡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서 보시면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또 양감 잡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저거에 대한 배치도 실제와 다르게 해도 되잖아요. 저게 뭐 알 수도 없고 저걸 따지지도 않을 거고, 이 학생 빨간색은 이 줄이 아니라 이 줄인데 하면서 이걸 갖다가 감점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 걸 따지는 학생들도 있더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저것도 제가 의도한 겁니다. 저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뭉쳐놨죠? 삼원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라색이랑 파란색을 바깥에 뺐어요. 왜 그랬을까?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 금속구슬, 금구슬, 금방울구슬, 금방울, 금색방울구슬, 금색 쇠 이거 다 들어가는데 저것도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금속이 아니라 흡습성 물체다 라고 했을 때 뒤집어서 톤을 바른 거예요. 반대로 밝고 중간 어둠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밑에다가 저 파란색이 비치니까 파란색 연하게 한번 발라주고 그러고 이제 저거 또 흰색 네모 8개 저거 뭔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형광등이라는 겁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속할 때는 저런 어떤 화이트의 모양도 내가 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런 모양이 이쁘더라. 이런 모양이 좀 괜찮더라. 그리고 저 형광등 저 8개가 왜 또 효과가 있냐면 점 8개잖아요. 점 8개. 점 8개가 저기 모여서 강조를 하는 거지. 더 반짝반짝 거리고 그리고 또 저거를 금속이니까 빛을 좀 해석을 잘해서 위를 어둡게 하니까 또 저 화이트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강조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좀 말투가 건방져졌나? 제가 여기서 하도 좀 쉬어가지고 쉬었다기보다는 그냥 힘들었습니다. 또 출퇴근도 이제 강남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또 요새 좀 약간 현타도 오고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3월 달인가 4월 달에 찍은 시범 영상인데 이제야 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좀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에요. 오늘 또 설리 일 터진 날인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국 장관도 사퇴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이상한 날입니다. 또 제주도 이고 지금 여기는 또 월요일이고 홀로 이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지금의 순간이 좀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색연필이라는 소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색연필은 필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필압 조절. 애플 펜슬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필압 조절이 되니까 실제처럼 칠이 되잖아. 근데 수채화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잡고 푸는 게 정말 기술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수채화라는 이 화술은 고수로서 도달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색연필은 바르는 즉시 톤도 잘 나오고 내가 힘을 빼면 조금 풀리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내기도 좋고 힘을 주면 진하게 나오니까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입시용으로는 이 색연필이 참 훌륭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를 이렇게 밀어 발라서 좀 돼 있는 저런 정리 안 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검정색을 진짜 많이 쓰죠. 검정색. 어우, 이제 검정색 동났어, 동났어. 너무 많이 써요. 수업할 때. 이제 좀 이제 수시도 거의 끝나갔는데 다들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맨날 우리 애들 한 거 재현작 한 거 다시 보고 하는데 아유 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또 정리가 다 된 것 같죠. 자 이제 저것도 묘사를 하는 건데 초반에 제가 한 줄 한 줄 다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적으로 하려면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이전에 초벌을 깐 저 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저거 색연필이나 그 맞는 사이즈의 펜으로 그냥 운동 방향대로 그냥 찍찍 그어주면 돼. 저게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저 시범을 치면서 애들한테 시간을 쟀던 것 같거든요. 저거 칠하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한 3분? 2분? 쭉쭉쭉 저렇게 애들 벽지에 낙서하는 것 마냥 애기들이 그 저 벽지에다가 그냥 크레파스 쓰고 낙서하는 거 맨키로 저렇게 쓱쓱쓱쓱 바르면 저거 금방 그물 됩니다. 근데 저게
미세 톤을 안 깔았다. 그럼 굉장히 또 붕 뜨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것보다 몇 배는 더 촘촘하기 때문에 촘촘하기 때문에 저렇게 톤이 안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한다고 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촘촘하겠죠. 더 촘촘하니까 저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톤을 깔아놨으니까 그만큼 촘촘하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아 다들 환절기 비염 조심하십시오. 아 죽겠네 진짜. 저것도 이제 그냥 저게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부분이 안 맞아. 저거 사기예요 사기. 저렇게 안 생겼어. 근데 눈속임만 하는 안 이상하잖아. 저걸 보고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상하다고 느껴지나 다들? 아니죠? 다들 그렇게 안 느끼시죠? 지금 하는 부분도 안 맞아요 실제로. 그냥 톤만 맞고 제대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톤이 그렇게만 해주면은 크게 문제 없다. 이제 생 화이트가 좀 저때 당시 좀 모양이 너무 세다 생각했나봐요. 약간 풀어주네. 거의 끝났죠 뭐.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어떤 맞는 채색이다. 아 그리고 저 지금 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반사광 옆에 있는 색깔들을 조금씩 입혀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주는 겁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화이트 마지막으로 금구슬을 금색 쇠 화이트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이제 화이트의 량을 좀 늘려서 점의 밀도를 쌓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이트 보강을 좀 더 해주면서 이제 마감 작업 돌아가네요.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채색을 하는 연습들을 하세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 그리고 저 모서리에 화이트 저 찍어주는 거 저 중요하지. 예? 또 저희가 좀 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이 됐고 1시간 10분인가 20분 걸렸던 것 같아. 1시간 안 걸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빨리 했어요 이거. 그 봐도 이렇게 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죠? 아, 이게 실제 사물 나오면 아 이거 언제 다 그려 이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형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채색도 그냥 단순한 그냥 고무잖아요. 고무 따위인데 고무 따위에게 질 수 없지. 저 망사 저거는 이제 좀 생각을 좀 잘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겠죠. 예, 네, 아무튼 이번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